내 몸이 고생하면은 내 공이 좋아진다. 보면 이제 알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뒤에서 이제 드라이브 백핸드 이제 판코트로 이제 드라이브 치고 라운드로 본 상태에서 이제 드라이브 사업 라운드로 본 상태에서 공이 앞으로 왔을 때 상대방이 커트했을 때 최대한 내가 빨리 도달해가지고 앞에다가 놓는 그런 컨트롤 연습. 놓고 뭐 해야 돼요? 놓고 앞에 준비해야죠. 앞에 준비요?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에이, 그거 말고 일단 드라이브를 치면은 아까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드라이브를 치면은 드라이브가 많이 와요. 그럼 일단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요. 일단 내가 백핸드 때리면, 백핸드 드라이브 때리면 네. 라운드로 때리려고 해야죠. 아, 때리 그리고 앞에 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내가 봐요. 둘, 이 상태에서 왔을 때 그때 내가 빨리 가서 그래야죠. 그래야 실전처럼 이용할 수 있겠죠? 아, 네. 일단 때리려고 해라. 그렇죠. 일단 드라이브가 먼저예요, 드라이브가. 하나, 둘, 준비. 다시 들어가요. 아,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아, 다시 들어가고. 아, 준비. 하나, 둘, 쭉. 둘. 봐봐요. 방금 이 얼마큼 뜬지 봤죠? 이렇게 떠버리면 그냥 형, 봐봐요. 커트도 앞에서 컨트롤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커트를 하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내가 몸이 들어가서, 몸이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 굽히고 팔꿈치를 내가 이렇게 굽히면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여기 있는 공을, 내가 앞에 있는 공을 치려면은 다리가 많이 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힘 조절을 그냥 이렇게 내가 맞춰주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컨트롤이 저절로 되겠죠? 네. 아, 저절로 된다. 그렇죠. 내가 이거를 좀 팔꿈치를 갖고 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을 해줘야 최대한 내가 네트에서도 안 뜰 수도 있고 그냥 팔 붙여야 돼요. 붙인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야지. 좀 공을 가지고 내 몸을 하신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셔틀을 맞추면서 몸을 쭉 들어오면서 셔틀을 맞추잖아요. 그 셔틀에서 내가 머리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셔틀 머리. 셔틀이 머리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내가 밑에를 맞춰야겠죠? 셔틀이 머리를 맞춰야 공이 잘 떨어져요. 하나, 둘, 그렇지. 아, 준비. 하나, 둘, 쭉. 더. 밑으로, 밑으로 쓸어야지, 밑으로. 준비. 하나, 둘. 그렇지.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가야 돼요. 컨트롤이. 그러니까 내가 공이 한번 내가 머리를 맞추면은 공이 돌거든요. 둘. 근데 여기서 봐봐요. 이렇게 앞으로만 가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공이 내가 앞에서 최대한 빨리 들어가서 공격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이 내가 쳤을 때 공이 길면은 상대방이 쉽게 공이 올라갈까요? 상대방이 쉽게 공을 올려줄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그렇지. 내가 조금 머리를 맞추면서 셔틀콕에 머리를 맞추면서 내가 조금 슬라이스를 주려고 해야 공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냥 앞으로만 밀면은 공도 안 들어가고 어떻게 돼 있어요? 길죠? 네. 그러면은 내가 가면서 그렇죠? 내가 머리를 맞춰줄 머리를 아, 머리 둘 스핀이 내 쪽으로 돌기 때문에 그렇죠. 아. 머리를 맞춰주면서 이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슬라이스가 좀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공이 저절로 죽겠죠. 근데 내가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내 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진짜로 공도 짧게 떨어지고 컨트롤도 자동적으로 되고. 질문 있습니다. 그 시합 나갈 때 코치님이 이제 헤어핀을 하고 스냅핀이 푸쉬를 거의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 거의 다 올라오잖아요. 그 비율이 이겁니까? 그 비율이? 그렇죠. 최대한 그렇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붙이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붙여요. 네, 공을. 그럼 거의 다 올라가요. 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붙여줘도 너무 좋지만 이제 상대방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빨리 가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최대한 쭉
차고 빨리 가서 붙여주기 때문에 최대한 공에 있는 만큼 공이 위로 뜨든 아래로 뜨든 내가 빨리 가서 붙여주려고 해야 그만큼 공격권이 넘어오죠. 상대방이 앞에 있어도 이렇게 붙여주면은 공격권이 넘어올 때도 많아요. 근데 앞에 있는데도 붙이더라고. 네. 근데 다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면 돼. 자신감. 그렇죠. 형 컨트롤은 자신감이야. 자신감. 준비. 둘.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형 몸이 더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오른발 런지가 더 돼야 돼요. 쭉 차줘야 돼요. 네. 둘. 둘. 준비. 오. 다시. 둘. 둘. 그렇지. 다시. 둘. 둘. 준비해요.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둘. 둘. 준비. 둘. 쭉. 둘. 그렇지. 둘. 내가 그 공을 봐요. 공 머리를 봐요. 들어가 봐요. 아니, 여기 와봐요. 네, 여기 앞에 가봐요. 둘. 그렇죠. 딱 약간. 둘. 딱 봤죠? 응. 둘. 여기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깎는다 생각해요. 둘. 봐봐요. 형. 둘. 약간. 둘. 둘. 내가 머리를 보고. 둘. 제가 봐봐요. 지금 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머리가 떨어질 때 스피닝 걸잖아요. 머리가 떨어질 때. 둘. 둘. 그냥 이렇게 앞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거. 머리를 조금. 좀 천천히 치더라도. 그렇죠. 둘. 둘. 준비. 그렇죠. 공이 떨어져야 돼. 몸이 들어온 상태에서. 둘. 준비. 둘. 둘. 준비. 둘. 둘. 그렇지. 뭔지 알겠어요? 어떻게 돼요? 공이 이렇게 좀 눕혀져야겠죠, 내 변이. 그렇지. 그래야 공이 죽어지지. 오,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좀 아는 것 같은데? 그래! 공이 이렇게 죽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더 죽어지겠죠. 그렇죠. 내 면을 더 눕히면은. 내가 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면을 이렇게 눕힌다고 해서 안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는 속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가죠. 형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공이 이렇게 내가 내 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앞에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짧고 안 뛰게 내가 이렇게 몸이 저 뒤에서 지금 몸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가속도가 붙으니까 공은 어쨌든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네? 공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위로 떨어지게. 그렇죠. 그렇게 그런 느낌.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형 말대로 앞으로 치려고 하면은 공이 내가 지금 들어가는 속도도 있을 텐데 앞으로 치려고 하면은 공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서비스 라인 그냥 넘어가요. 그러네. 그렇지. 내가 면을 조금 눕힌 상태에서 들어가려고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좀 더. 이제 안 뛰게 한번 해봐. 안 뛰게. 그렇지. 좋아. 그렇지. 한번 더 해보자. 좀 더 눕혀져야 돼요. 좀 더. 그렇지. 준비. 준비. 그렇지. 뭔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계속 연습해줘야 돼. 내가, 나는 앞으로 들어가도 공이 뒤로 간다는 느낌? 공이 넘어가지 않는 건 내가 심지어를 아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를 늦췄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시력을 더 키워야 돼. 그렇죠. 일단은, 내가 그만큼 앞에서 컨트롤 하려면은 내가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몸이 들어가면 돼. 내가 붙여주면 내가 이거를 팔꿈치를 좀 붙이면은 몸이 저절로 들어가거든. 자동적으로 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공을 치려고 하면은 내 몸이 들어가지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너무 잘 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는 힘만 빼도 내가
컨트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팔꿈치 붙이고 내 몸이 쭉 들어가면서 타구를 해주면은 컨트롤이 쉽다. 자, 중문 걸자. 좀 오버해서 많이 들어가자. 그렇죠. 오버해서. 그렇죠. 팔로 대충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많이 확 들어가야 돼. 그렇죠. 누가 할머니가처럼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 내가 오른발로 쭉 몸이 들어가면서 준비 자세가 돼야 돼요. 11자. 아, 그럼 그래서 선수들이 런지를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런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여줄게요. 자, 네. 하나, 둘, 준비. 하나,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죠. 들어가고 어디까지 준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자, 런지 자세에서 멈춰봐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스톱.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럼 바꿔보세요. 자세를 바꿔보세요. 네. 하나, 둘,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든 사이드, 내가 이렇게 붙이면서 와야, 어? 사이드로. 크로스든, 크로스 애플이든. 빨리 벌리면서. 그렇죠. 끊어라. 내가 붙이러 가면서 내 자세가 11자, 가로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시청자들. 네. 아, 구독자분들. 아, 하, 둘, 하, 둘. 그렇지. 이게 한 동작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준비. 하, 둘. 둘, 그렇지. 오, 잘 붙이는데요? 좀 안 것 같아 이제. 좀. 좀 뭐? 감이 좀 오니까. 아, 준비. 하, 둘, 하, 둘, 그렇지. 자, 준비. 하, 둘, 하, 둘, 그렇지.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마지막. 아, 준비. 자, 형. 하, 둘, 하, 둘, 그렇지. 몸이 들어가면 컨트롤이 쉬워진다. 어? 준비. 하, 둘, 하, 둘, 그렇지. 그럼 저절로 어떻게 돼요? 공격 전환이 되겠죠? 네. 하나, 둘, 그렇지. 오, 굿. 강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게. 네. 자, 이거 한 줄 올려줘 보세요. 네. 아. 어떻게 돼요? 지금도? 아, 자세가? 무너졌어요. 무너지잖아요. 네. 어? 내가 쭉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어? 내가 쭉. 컨트롤이 정확할까요? 아니요. 내가 이렇게 멀리서 치는데? 아닙니다. 정확할까요? 헤어핀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네. 근데 둘,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몸이 내가 붙인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컨트롤이 정확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최대한 안 뛰게. 둘, 최대한 안 뛰게. 내 몸이 들어가야 돼, 몸이. 그래야 컨트롤이 더 쉬워진단 말이야. 이런 느낌?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몸이 들어가야 된다. 몸이. 몸이. 어? 어때? 붙여지고, 몸이 들어가고. 둘. 어? 이 상태로 때려주고. 아... 다 됩니다. 다. 아... 이해했죠? 네. 헤어핀 할 때. 네. 떨어져서 헤어핀 해야 되는 거는 단식. 단식. 내가 뒤로 나가야 돼. 내가, 그렇죠. 내가 뒤로 나가야 되니까. 어, 내가 이렇게 앞에 들어가면은, 형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그렇죠. 네. 두 명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식에서는 공이 빠르고 어떻게 돼요? 공이 빠르기 때문에 컨트롤도 공이 빠르고 움직임도 빠르고 두 명이서 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단식보다 볼 스피드나 사람 스피드나 훨씬 이게 배로 빠르단 말이에요. 단식보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면은 그냥 맞아버려요. 두 명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을 최대한 안 뛰게 주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몸이 들어가야 돼. 근데 단식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 떠도 푸시 맞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 내가 어느 정도 떠도 이제 내가 헤어핀을 놔도 나 혼자 지금 이게 올코트를 다 뛰어야 하기 때문에 헤어핀을 놓고 어디가 있을까요? 좀 당연히 가운데로 가 있겠죠. 네. 복싱은 어디 있어요? 헤어핀 하면은 앞에 확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헤어핀을 좀만 떠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로 푸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 몸이 들어가야 된다. 내가 붙인 상태에서 헤어핀을 붙인 상태에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져요. 이렇게 되면은 안 들어가지겠죠, 당연히. 네? 내가 팔꿈치가 좀 붙어져 있으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지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컨트롤도 좋아진다. 좋아진다. 예.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뭐 저희는 오늘 하루에 찍었지만 이 전이 오늘 3개 찍었잖아요. 네.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저도 이제 치고 네. 빨리 복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을 제대로 치는 거다. 그렇죠. 맞나요? 일단 제대로 쳐야죠. 맞아. 그렇죠. 제대로 쳐야 그 공 다음 공도 그렇죠. 그렇게 온다. 그렇죠. 하고 빨리 뭐 다음 거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오히려 독이 된다. 독이 네. 된다. 공격을 네. 넘겨줘야 된다. 그렇죠. 오히려 네. 그렇죠. 상대방한테 찬스가 오죠. 제가 근데 배울 때 라켓을 뻗고 접근하라고 하잖아요. 컨트롤을 뭐 타고 할 때. 근데 뭐 그런 거는 겨우 칠 때. 그렇죠. 하지만 내가 컨트롤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최대한 몸이랑 붙여서 타고 해야 공이 안 뜬다. 그렇죠. 당연히 어, 내가 네. 안 달 것 같으면은 네. 당연히 뻗어야죠. 네, 그렇죠. 당연히 뻗어. 칙칙이 쳐야 되니까. 그렇죠? 뻗어야죠. 네. 근데 내가 이제 뭐 공격전환 할 때 이제 공이 앞으로 왔을 때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공이잖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가는 공은 내가 빨리 가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쳐야 되잖아요. 쳐야 되기 때문에 굽혀지면은 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굽혀진 상태에서 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 가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못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일단 쳐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완전히 늦었을 때는 팔이 펴져야 되지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이 여유 있을 때 공이 내가 지금 요 정도 하단에서도 요 정도 요 정도 잡았을 때 요 정도 잡았을 때 컨트롤이 내가 공격 전환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팔꿈치를 붙여놓고 몸이 들어가면은 그냥 힘 빼고 몸이 들어가면은 공이 저절로 컨트롤도 되고 공이 떨어지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만큼 내가 몸이 더 들어가려면은 움직임도 더 커야 되고 내가 스텝도 더 길게 밟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이 고생하면은 내 공이 좋아진다. 보면 잘 있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경민이랑 이제 11월에 초에 나갈 네, 텐데 네. 그때는 그 전위를 가리지 않고 전위에서도 진짜 내가 박경민이다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요. 그 아까 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네. 형이 어디로 때릴지 앞에서도 푸시든 드라이브든 어디로 때릴지 알잖아요. 형만 알잖아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형 파트너도 나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나는 형 움직임을 보고 나는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형이 아 내가 어디로 때려야겠다. 내가 대각으로 때려야겠다. 어? 여기 사이드로 때려야겠다. 형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줬으면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 다음 뭐 연습 게임이든 시합이든 아. 그냥 때리고 서 있지 말고 내가 어디로 때렸으면은 공 때린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저절로 형 파트너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절로 반대편으로. 아니죠. 그렇죠. 커버가 들어가요. 아... 형도 맞잖아요. 내가 여기 직선 치고 있으면 커버 들어가잖아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내가 쳤으면은 내가 그쪽으로 가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어차피 빠지는 공 파트너 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희 11월 3일 3일에 한번 마곡체육관 네. 한국 건강관리회 저희 좀 뭐 전 성적보다 전 성적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예, 이렇게 연습한 게 나와서 아 정말 어? 푸바오가 밴드 잘 키웠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요 한번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진짜. 네.